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르의 석사과정학생 권병기 학생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Running Obstacle from Still Imag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먼저 Obstacle Flow 데이터셋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논문에 대해서 디테일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너무 빨리 끝나서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좀 말씀드리고, 또, 옵티컬 플로우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 논문들이 나오게 된 모티베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논문 내용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컨클루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폴 러닝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먼저 데이터셋은 AI 알고리즘 생산에 엄청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의 성공을 시작으로 CNN들이 많은 비전 태스크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NN의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매뉴얼리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있겠죠. 많은 양으로. 예를 들면, 이미지넷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레벨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개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렇게 알고 매뉴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휴먼 리소스를 넣기만 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 레벨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그것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 태스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옵티컬 플로우나 뎁스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리소스가 있더라도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얻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는 두 가지 연속적인 프레임에서 비주얼 코리스폰던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코리스폰던스를 찾으면 뭐 트래킹이나 액션 레코그니션, 3D 리컨스트럭션, 또는 비디오 인핸스먼트 등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좀 존재를 하는데, 스파이스 옵티컬 플로우가 있고, 댄스 옵티컬 플로우가 있습니다. 스파이스 옵티컬 플로우는 말 그대로 스파이스하게, 뭐 이쪽 점이 다음에, 이쪽 프레임,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댄스는, 이렇게, 뭐, 모든 픽셀 값에 옵티컬 플로우 값이 매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 CN에서는 대부분 댄스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댄스 어노테이티드 옵티컬 플로우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 어노테이션으로는 이런 걸 얻을 수가 좀 없고요. 그리고 좀 불가능하고 만약에 없다고 얻는다고 해도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이 지금까지 존재를 했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CNN의 성공 이전에는 좀 옵티미제이션 베이스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셋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밸리에이션을 위한 데이터셋만이 좀 사용됐었고요. 그래서 요새 재미 같은 경우 뭐 계곡의 사진을 신테틱하게 좀 조작을 해가지고 옵티컬 블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블 블럭이라지, 블럭과 같이, 리얼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하게 엄청 쉬운 것을 해가지고 옵티컬 블러를 유추하기 쉽게 만든다든지, 또는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지만, 뭐 A프레임, 8개 프레임 정도밖에 없는 데이터셋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이 딱 봐더라도 그리고 지금 느낌에서 보기에는 매우 퀄리티가 저조한 것을 볼수 있고 이 미드블럭 빼고는
네, 이런 데이터셋은 먼저 100개도 안 되고 CNN에 트레이닝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우넷은 다들 아시겠지만 플로우넷의 성공 이후로는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고 두 번째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논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존재해 많은 데이터셋의 양이 있고 그리고 모델을 프리트레인하기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얘기하고 좀 벤치마크 데이터셋보다는 공을 덜 들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뭐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뭐만개 이상은 안 되고 뭐 CNN에 트레이닝하기 좀 양이 적은데 CNN은 그 네트워크를 이밸류에이션하기 좋은 그런 데이터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프라잉 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잉 띵스 3D 그리고 프라잉 띵스는 여기서 뭐 체어 3D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의 백그라운드에 붙여 넣어서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3D 모션은 포함이 안돼 있고 그냥 어파인 모션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띵스 3D는 이제 이미의 쉐이프랑 텍스처를 넣어가지고 3D 렌더링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때 좀 리얼 월드 이펙트, 뭐 모션 블러나 일루미네이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3D 모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는 신텔이나 PT 데이터셋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텔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에 옵티컬 플로우를 만들고 그리고 리얼 월드 이펙트도 입힌 데이터셋입니다. PT는 여기 자율주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도로에서 찍은 것입니다. 3D 레이저랑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찍었고요. 네.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제 플라잉 띵스, 플라잉 체어랑 플라잉 띵스 3D, 그리고 신텔, PT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프리트레인에 사용되는 거는 리얼 월드와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연구에 리얼 월드랑 도메인 갭이 많이 있는 게 요즘 연구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모델은 2015년에 등장된 플로우넷 이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은 최근 몇년 동안 많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옵티컬 플로우 모델이 플라잉 체어나 플라잉 띵스 3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에.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좀 얘기하듯이 많은 웍들이 플라잉 띵스 3D나 플라잉 체어보다 좀더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뛰어난 것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좀 의문이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좀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면 성능이 더잘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올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퍼포먼스를 인프루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번에 CVPR에 여러 개 논문이 나왔었는데 그중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논문은 Running Optical Flow from Stream Image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먼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소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플라잉 체어 같은 경우는 체어의 3D 모델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플라잉 띵스 3D 같은 경우는 3D 렌더링을 정교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필요한 소스가 엄청 적은 것. 그리고 이런 미니멀한 소스를 가지고 3D 모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셋업을 만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셋의 개수의 한계가 없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을 하나의 싱글 이미지랑 그 싱글 그리고 이 하나의 이미지랑
프리트레인드 모노큘러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에서 나온 데스로 만들게 됩니다. 데스 네트워크는 미다스나 메가데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미지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카메라 포즈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텐드 네트워크에서 depth d0를 뽑아내고 이것을 인버스 프로젝션 시켜서 3D 스페이스상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c0에서 c1으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하나 샘플링을 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3D 스페이스에 저희가 얻은 픽셀 밸류 값이 이렇게 인대를 하고 있으면 다시 이 카메라 C1으로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이미지,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픽셀의 코디네이트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코디네이트를 서로 차를 구해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로 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1, 2, 3, 4로 되어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주어진 이미지 i0에서 depth 네트워크로 depth로 넣는다. 그리고 transformation matrix를 하나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리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픽셀의 코디네이트를 추적을 해서 옵티컬 플로우를 얻습니다. 수식으로 설명은 다른 것 같습니다. 픽셀을 인버스 프로젝션에서 3D상에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다음에 다시 프로젝션 시킨다. 네. 네,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는데 이게 포워드 워핑을 좀 사용을 했거든요. 네, 포워드 워핑을 사용하면 항상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리진이라든지 폴, 아니면 블리딩 아티팩트 이렇게 많이 생기면 뭐 스트레칭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을 핸들링 해야지 저희가 좀 리얼리스틱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콜리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워드 워핑을 했을 때 뭐 두 가지 이상의 픽셀 밸류 값이 하나에 매핑되는 경우도 많고 많은 웍에서 해결했었는데 이걸 에버리지를 취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웍에서는 미니멈 데스를 가지는 픽셀 밸류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할당을 했습니다. 아니면 콜리즌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은 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픽셀 밸류도 매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검은색으로 아무런 픽셀 밸류도 매핑이 안 돼서 그냥 검은색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이 그냥 주변 픽셀의 밸류를 생창을 시켜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또 하나 좀 해결하기 껄끄러운 게 블리딩 이펙트가 있습니다. 블리딩 이펙트는 저희 백그라운드의 픽셀 밸류가 포그라운드 픽셀 밸류 사이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뒤에 있는 우산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투이티브하게 저희가 덱스가 작은 게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많이 겪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이 저자들이 observation이 이 블리딩 이펙트가 콜리즌 픽셀이 일어나는 것에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콜리즌 픽셀이 일어나는 주변에 논클리즌 픽셀이 존재를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그냥 콜리즌 픽셀 저번 콜리즌 픽셀 앞에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시 팽창시켜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죠? 홀이 생기면 홀 마스크를 씌워서 인페인팅을 하고 그리고 콜리즌 사이에 논클리즌이 있으면 이거를 오멘테이션에서 홀 마스킹을 하고 이 블리딩을 해결한다. 네, 또 이게 좀 리얼리스틱한 옵티컬 플로우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이미지가 저희가 만든 다음 프레임이랑 옵티컬 플로우고요. 그리고 이 저자들은 하나 더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카메라 모션을 하나만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다가 다른 각각의 카메라 모션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이 이 백그라운드랑 이 캣이 다른 카메라 모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티팩트들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임프로브가 좀 마이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depth 에스티메이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플라잉 체어가 좀 없어서 좀 아쉬운데, 플라잉 체어에 비해서 마이너한 임프루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depth 에스티메이션을 하자마자 임프루브가 엄청 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홀 때는 이제 아티팩트를 해결하니까 훨씬 더 임프루브를 할수 있습니다. 무빙 오브젝트도 여러 가지 인디펜던트한 모션을 넣으니까 성능이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 리졸트라는 게좀 놀랐고, 이게 3.8이라는 게 플라잉 체어를 사용하면 10일 정도 나오게 되고, 플라잉 체어랑 플라잉 피닉스 3D를 써도 한 6에서 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널라이저의 리졸트가 엄청 확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제널라이저의 리졸트가 이쪽에 있죠. 이 데이터셋을 디코커라고 부릅니다. 디코커를 사용했을 때 지금 PT가 리얼 데이터셋인데, 3.81로 그냥 체어나 체어 띵스를 썼을 때보다 확실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 네트워크인 라포트를 사용한 실험이었었는데, 이전까지는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논문 설명은 여기까지였고, 컨클루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문은 좀 리얼리스틱 이펙트가 좀 오티컬 플로우 네트워크 성능에 좀 마이너한 컴포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른 팩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다이버스 텍스처나 3D 모션, 아니면 모션의 디스트리뷰션, 다른 중요한 팩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리소스, 제너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줄이는 것이 지금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많은 데이터셋을 끝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데이터셋을 만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에뮬레이션 스터디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현재 트렌드가 보니까 러닝 투 런이라고 이 2021년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러닝 투 런이라고, 옵티컬 플로우 네트워크가 있을 때 이것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 제너레이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만드는데 엄청 간단해야겠죠? 하나 만드는데 막 며칠씩 걸리면, 하나 만드는데 며칠씩 걸리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게 요즘 트렌드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다음 쪽은 좀 러닝 투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심플한 제너레이션 메소드가 프리컬드 되어 있고 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러닝 투 런을 하면 사실 이걸 알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쪽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끝났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